손가락 깍지 끼고 상체 든 상태에서 한 다리씩 내려볼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은 계속해서 등 쪽으로 보내며 한 다리씩 내려 발끝 살짝 터치해주세요. 상체는 목 힘이 아니라 복부 힘으로 들고 따라할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랫배 자극에 집중해보세요. 한 다리 직각으로 들어 발끝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골반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아랫배 자극으로 다리를 돌려주세요. 골반이 뜬다면 원을 더 작게 그리며 따라할게요. 무릎은 최대한 펴고 복부 자극 느끼며 원을 그려주세요. 반대쪽 다리 들어 발끝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무릎을 최대한 펴고 발끝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골반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에서 아랫배로 원을 그려야 해요. 다리를 이용해 아랫배를 자극하는 동작이라 다리에도 자극이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랫배 자극을 더욱 많이 느끼며 따라해보세요. 손머리 깍지 낀 상태에서 상체 들고 두 다리 교차로 들어볼게요. 아랫배 자극 느끼며 두 다리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호흡 짧게 내쉬며 다리 교차해볼게요. 아랫배보다 허벅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 허리가 뜨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나 엉덩이 안에 손을 넣고 따라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달레테라 힐.